사랑하는 메가스타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. 자,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. 예, 이제 끝난 학교들도 꽤 많더라고. 꽤 많고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, 물론 조금 늦은 학교들은 이제 막 좀 이제 시작해요 이런 학교도 있긴 있는데, 이제 거의 다 아마 마무리 단계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 중간고사 준비 잘해서 마무리 잘 하셨고,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다. 중간고사 기간이 끝났단 말이야. 원래 여러분들이 겨울방학부터 막 공부를 해오다가, 봐봐. 3월 학병 때 한번 생각해봐. 3월달 모의고사를 탁 치르고, 어떻게 됐지? 한번 흔들렸지. 우두두두. 근데 그 흔들린 거를 다시 좀 잡아가는 게 시간이 꽤 걸렸을 거야. 그래서 막 잡아가지고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와서 다시 이제 잡고 막 열심히 하다가 지금 이제 중간고사를 봤단 말이야. 그래. 잘했어. 어쨌건 뭔가 내가 꾸준하게 그 다음에 수능 준비를 쭉 해오다가 대부분 이제 중간고사 기간에 들어가서 중간고사를 대비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 기존에 쭉 뭔가 해오던 이렇게 해오던 것들이 이렇게 뭔가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있었을 거야. 이제 끝났어.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하다. 여기서 또 우왕좌왕하면 큰일 나. 알겠어? 빨리 다시 수능 모드로 딱 돌아와야 돼. 다시 수능 모드로. 알겠죠? 네. 빨리 다시 딱 돌아와야 된다. 흔들리지 마시고. 여러분들은 어쨌건 수험생이야. 물론 시험 끝난 날 뭐 영화 한 편 정도 볼게요. 좋아. 뭐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해. 그러나 수능 끝나고 막 무슨 주말까지 쭉 뭐 푹 쉬고, 수능 끝나고 아니라 중간고사 끝나고 푹 쉬고, 이건 아니죠. 이건 진짜 아니지. 그러니까 끝난 날 당일날 조금 뭐 선생님 뭐 잠깐 뭐 저기 뭐야 좀 푹 쉬고 오늘은 그날은 좀 늦잠을 잘게요.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거기서 더 넘어가시면 안 돼. 알았지?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 빨리 바로 우리 수능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. 그럼 이제 수능 모드로 들어갈 때 이제 하는 얘기를 몇 개 들어봐. 항상 그렇잖아. 여러분 정상을 향해서 등산을 할 때 산 꼭대기를 딱 쳐다보고 내가 저기까지 올라가야지, 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올라가지 하면서 계획 잡고 가면 반드시 못 올라간대. 그럼 어떻게 올라가는 게 가장 최고냐? 일단 저기까지만 가자. 일단 저 앞까지만 가자 하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가는 거야. 거기까지 가. 그럼 잠깐 쉬어. 그럼 이제 이 다음에는 저기까지 가자. 막 가.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?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딱 올라간대. 그게 등산할 때 최고의 방법이래. 여러분 우리한테 이제 앞에 놓여있는 무진장 중요한 시험 하나가 있죠. 뭐예요? 그렇지. 6월 모평. 그렇지? 6월 4일 날 보게 되는 6월 모평이 놓여있어. 약 한 달 아니면 한 달 조금 안 남고 뭐 이 정도 이제 지금 딱 남은 요 시점이잖아. 그렇죠? 딱 좋은 것 같아. 그렇다고 여기서 또 이제 이러면 안 돼. 아 6월 모평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또 짜야지 이러면 안 되고, 이건 아니야. 알았어? 절대 제발 우리 내가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, 계획표를 너무너무 열심히 잘 짠다. 계속 수정해서 계속 짠다. 지금 듣고 6월 모평을 향한 6월 모평 프로젝트 계획표 이거 아니라고.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.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봐.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던 것들이 있죠. 잠깐만 재점검합시다.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쭉 공부해 오던 거 이제 중간고사 때문에 약간 흔들렸어. 요 휴가 기간 동안 좀 흔들렸어. 자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. 자 그러면 이렇게 돼. 아이고. 앞에 내가 쭉 공부했던 게 갑자기 아리까리해. 선생님 제가 꾸준히 개념 강의 들으면서 왔는데요. 중간고사 대비하느라고 갑자기 내가 잠깐 스톱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그 책을 펴보니 아이고 헷갈려요. 어쩌죠? 쌤 이거 다시 앞에가 좀 앞으로 다시 갈까요? 안 돼. 지금 하던 거에서 이어서 빨리 해요. 이어서 해야 돼. 그러다 보면 계속 앞에만 하게 돼. 알겠어? 여기 또 이렇다고 또 앞에 가서 이 성격이 또 꼼꼼한 애들이 좀 그런 게 있어. 이게 앞에가 뭔가 좀 다시 또 안 돼. 알았죠? 지금 하던 거 다시 이어서 쭉. 알겠어? 빨리 다시 이어서 가는 거야. 이어서 가시고. 맨 앞에 부분은 또 다시 좀 이게 모르는 부분들, 헷갈렸던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들만 다시 한번 좀 메꿔 나가도. 무슨 말이야? 봐봐. 이만큼인데 개념과 지금 여기까지 했어 내가. 자 이제 이어서 하면 되죠. 이어서 끝까지 가야 돼. 가면서 요 앞부분을 다시 한번 쭉 봐봐. 이렇게 쭉 책으로 이렇게 쭉쭉쭉 한번 점검해봐. 그럼 점검해보면 잠깐 요 부분 완전 헷갈리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부분이 있어. 그 부분들만 빨리 찾아보라고. 알겠어? 찾아보라고.
뭐 인강으로 찾아보든지 개념서로 다시 뭐 어딜 보고 읽든지 무슨 말하는지 알겠니? 그렇게. 알겠죠? 그래서 어쨌건 빨리 완강하셔야 돼. 끝내셔야 돼. 하던 대로 이어서. 됐죠? 예. 그렇게 꾸준하게 하시고. 그다음 또 무엇보다 하나 더. 얘들아, 6월 모평이야. 6월 모평. 이제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 수학을 진짜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, 6월 모평까지 6월 모평 시험 범위를 끝내지 못했어요. 이건 나쁜 행동이다. 알겠어? 그건 아니야. 그건 큰일 날 행동이야. 쌤, 6월 모평까지 시험 범위가 있는데 그 시험 범위까지 제가 한 번을 보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요는, 그건 안 된다. 6월 모평 시험 범위가 전범위도 아니잖아, 지금 수능. 그치? 전범위도 아닌데 그 전범위도 아닌 범위를 끝까지 한 번을 제대로 못 끝냈어요라는 건, 그거는 안 돼. 지금 한 달 전이잖아. 그러니까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야. 절대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다. 알았어? 절대 잘못된. 내가 강의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, 옛날에 아는 분 중에서 대기업의 인사과로 있는 분이 그러는 거야. 자기가 좋은 대학 출신들과 좋지 못한 대학 출신들을 이렇게 써보니까 차이점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 하나가 있대. 어쨌건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 새롭게 다 배우는 거야. 뭐 대학 때 배운 걸 가지고 회사에서 써먹는다? 그게 몇이나 되겠어. 또 새롭게 다 배우는 거래.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타나냐면 머리가 좋고 나쁘고다도 아니라는 거야.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딱 던져줘.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야. 이 프로젝트는 하기 힘들어. 근데 이제 그분 얘기야. 좋은 대학 출신들이 그 프로젝트를 받으면, 야, 이거 말이 안 돼. 근데 해본대, 막. 이렇게도 해보고, 저렇게도 해보고, 저렇게도, 이렇게도 막 해본대. 막 꾸역꾸역 한대. 이것도 해보고, 저것도 해보고. 그러다가, 이제 마지막 날까지 정말 밤을 새서 한대. 그러고 당일날 들고 와서 얘기한대. 제가요, 이렇게 다 해봤는데, 말이 안 돼요. 이거 안 되는 거예요. 이런데. 근데, 반면, 뭐, 그래. 좋지 못한 대학 출신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야. 그걸 딱 받자마자,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거든. 그러니까 보고, 이거 말이 안 돼. 이러더래. 말도 안 돼. 이거 어떡해. 이러고 가만히 있더래. 계속 걱정하면서, 이거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그리고 그 전날도 계속 근심 걱정에,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해. 이러더래. 그리고 당일날 들고 와서, 이거 말도 안 돼요. 이거 말도 안 돼요. 그래서 너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봤는데, 그냥 딱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. 말이 안 돼서,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. 그래. 여러분, 물론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이 말 속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. 이게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는 줄 아냐? 좋은 대학에 갔다는 건 그래. 고등학교 때, 중학교 때 공부 잘했다는 거겠지. 여기는 공부 못했다는 거겠지. 그치?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라는 건 머리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를 떠나서 성실함과 관련된 건데, 어떤 성실함이냐면 이런 성실함이거든.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말이야, 내일이 시험이잖아? 그러면 어쨌건 꾸역꾸역 그 시험 범위를 끝내고 시험장에 들어간 학생이야. 이 시험 범위가 뭐 말이 되네 안 되네, 또는 이 과목이 무슨 뭐 중요한 과목이니 안 중요한 과목이냐를 떠나서 하다못해 시험 범위를 끝까지 한 번은 다 보고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걸 한번 어떻게든 보고 그러고 들어가는 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야. 반대로 못하는 학생은 뭔지 알아? 내일이 시험이야. 그래, 지금 마음은 자 내일까지 내가 이거 딱 끝내고 가야지지. 그러나 막상 딱 앉으면 어때? 그게 잘 안 돼. 그리고 다른 유혹에 막 쓰러져. 그러다 결국에 시험날 어떻게? 시험 범위를 끝까지 다 보지도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던 학생. 내일 시험인데 그 시험 범위를 끝까지 보지도 않고 시험장에 들어간 학생. 이건 무서운 거야. 이건 나쁜 행동이야. 이게 결국에 사회생활까지 나와서 반영이 됐다는 거야. 내가 그 분의 얘기를 이렇게 듣고, 와, 일리가 있다.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. 그렇죠? 여러분 이 말에 끄덕끄덕하죠? 여러분, 6월 모평 6월 4일이에요. 6월 모평은 어마어마하게 수험생한테 있어서, 여러분한테 있어서 어찌 보면 지금까지
고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초등학교 다 통틀어서 제일 중요했던 시험이 뭐야? 이제 보면 이번 6월 모평일 거야. 그만큼으로 중요한 시험이야. 9월 모평, 수능은 당연히 더 중요한 거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이 보는 모의고사 중에 가장 중요한 두 번의 모의고사 6월 모평, 9월 모평인데 6월 모평을 볼 건데 진도를 끝까지 못 끝내고 들어간다고? 그건 아니지. 그건 절대 아니야.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. 알겠어? 지금 이제 한 달 남았어. 어떻게 해서든 끝내세요. 알았어? 어떻게 해서든 끝내. 끝까지 한번 보고 들어가야 돼. 시험 범위까지. 그럼 또 이런 질문도 할 거야. 선생님, 저는 시험 범위 그래 끝냈는데 그러면 이제 원래 6월 모평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범위를 좀 버리고 나머지만 더 집중해서 할까요? 막 이런 질문을 올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만 더 있다가 6월 모평 거의 다가올 때쯤 그리고 지금은 아직은 전범위를 다 하고 있으시고 알았어? 그러나 지금 내 지금 방금 얘기한 건 아주 좀 못하는 학생, 그러니까 소위 뭐 수포자, 완포자, 뭐 노베 이렇게 말하나? 그 학생들한테 좀 하는 조언이야. 계속 걱정만 하고 수학 잘하고 싶어요. 어떡할까요? 고민만 하지 마시고 빨리 해요. 해야지 늘지. 안 하고 어떻게 점수가 나와. 끝내야지 늘지. 그치? 그러니까 그 6월 모평 전까지 시험 범위 못 끝내고 들어가면 안 된다. 알았어? 이건 다만 수학의 문제가 아니야. 국수, 영탐 다 마찬가지. 시험 범위까지 끝내야 돼. 알았어? 그게 성실함이야. 그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. 알겠죠? 자, 어쨌건 이제 다시 수능 모드로 조금 바꿉시다. 몸을. 알겠나요? 이제 중간고사 기간 끝났는데 여기서 약간 좀 우왕좌왕하고 하면 안 돼. 날씨도 이제 좀 따뜻해졌어. 날씨도 따뜻해졌어. 자, 요 기간에 아이고 따뜻하다 이러고 있으면 절대 안 돼. 자, 몸을 다시 딱 리프레시 하시고 다시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이제 완전 미친 수능 공부 한번 해보자 하고 딱 멋있게 한번 해보자. 알겠죠?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. 알았어요? 네. 자,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